경제적 효과 그리고 문화적 영향력까지 고려한다면 방탄소년단이 군복무를 하는 것보다 가수 활동을 하는 것이 더 나아 보일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국익에 도움을 준다는 이유로 특혜를 주는 게 공정하냐 이런 반론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미 부와 명예를 모두 가진 이들에게 병역 특례까지 준다면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대다수 청년들이 큰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병역 특례 기준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보시다시피 병역 특례 대상에는 예술 체육 특기자가 들어 있습니다. 국위 선양과 문화 창달에 기여한 경우에 군복무 대신에 봉사 활동으로 대체 복무를 하는 제도인데요. 그런데 이 제도가 생긴 뒤에 잡음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이 제도가 만들어진 건 1973년 박정희 정부 때로 관계중앙행정기관장의 추천을 받아 선발하는 방식이었습니다. 1호 수혜자는 광복 이후 첫 금메달을 딴 레슬링 양정모 선수입니다. 그때는 저희 나라가 대한민국이 굉장히 못 살던 나라였죠. 외국인들이 뭐 거의 전부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코리아를 알지도 못했고 스포츠 대회 나가서 메달을 따고 이기고 하니까 국민도 좋아하고 외국 사람들도 좀 반가워하더라. 그래서 뭔가 좀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때 운동선수들이 굉장히 가난한 젊은이들이었어요. 너희들은 운동만 열심히 해서 이 대한민국을 세계에 알려라.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병역 면제 혜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À la ville de Séoul. 전두환 정부 때인 1981년 88 올림픽을 유치하면서 사실상 병역 특례 기준을 확대했습니다. 서울 올림픽에서 우리나라가 많은 메달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5개 국제대회 3위 이상 입상자, 한국체육대 졸업자 상위 10%도 병역특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후 메달을 따는 선수가 많아져 논란이 일자 올림픽 3위 이상 혹은 아시안게임 1위로 병역특례자 범위가 줄어듭니다. 대한축구협회 정몽준 회장 등 국회의원 146명은 이번 월드컵 대회 한해 16강 이상에 진출할 경우 축구대표 선수들에게 올림픽 3위, 아시안게임 1위를 한 선수들에게 부여하는 체육예술공익근무요원 혜택을 적용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다시 기준이 흔들린 건 2002년 우리나라와 일본이 공동으로 주최한 월드컵 축구대회 때입니다. 얼마나 신나고 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네. 포르투갈과의 경기에서 이기면서 한국 축구 역사상 처음으로 월드컵 16강에 진출했습니다. 대통령이 선수 대기실을 방문했습니다. 다음에 2006년 월드컵에도 이런 기쁨을 줄 수 있으려면 저희 선수들 병역 문제가 걸려 있는데 대통령께서 특별히 신경 써서 감사하겠습니다. 국방당국하고 협의해서 여러분께 좋은 소식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월드컵 축구대회에서 16위 이상의 성적을 거둔 사람에게도 병역 특례를 주는 것으로 규정을 바꿨습니다. 10명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2002년 다른 종목 국가대표 선수들은 그 당시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 내가 못 가면 무조건 너희들은 뭐 그런 애가 없었잖아. 저도 불만이 있죠. 올림픽도 갔다 오고 올림픽 갔다 와서 그렇게 해가지고 했는데도 져가지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형평성은 없잖아요. 롤대로 가는 게 맞는데 축구라는 것을 해서 이렇게 뭐 국민들을 뭐 단합하게 만들어주고 아주 감동 깊은 대회였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선을 지키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악용되면 안 되니까 원래 뭐 사탕을 하나 주면 두 개 달라고 하는 것처럼 한 번 원칙이 흔들리니 다음은 더 쉬웠습니다. 2006년 제1회 월드베이스볼 클래식 대회. 네! 경기 끝납니다. 네, 1번은 끝났어요. 1대 1. 전승이에요. 네. 대단합니다. 이 순간이네요. 그렇죠. 1분을 꺾고 4강에 진출하자 다음 날 바로 당시 여당과 국방부는 야구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병역 특례를 적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1명이 수혜자가 됐습니다.
여론과 이를 의식한 정치권의 합작품입니다. 정책이라는 게 형평성이 있어야 되고 일관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기본이죠, 기본. 이걸 다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게 다 이게 정치인들 때문이에요. 2006년 WBC 야구 때는 신상우라는 KBO 총재 역시 정치인이죠. 월드컵 축구라는 거는요, 그 당시에 그 법령에도 없었어요. 근데 16강인데도 해줬단 말이에요. 그때는 정몽준이라는 정치인이 있었죠. 자신의 존재감을 과시하기 위해서 병역 면제를 딱 준 거예요.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선심 쓰듯이. 특정 종목에 대한 특혜라는 비난 여론이 생기자 관련 규정은 결국 2007년 삭제됐습니다. 논란은 계속됐습니다. 2012년 런던 올림픽 축구 경기 당시 일본과의 동메달 결정전, 승리가 확정된 상황에서 후반전 44분 때였습니다. 약간 있는 그런 상황에서 네. 경기를 집어넣습니다. 아, 정말 홍명보 감독, 정말 그 따뜻한 마음을 유감없이 우리 선수들한테 보여주겠습니다. 올림픽에서 동메달을 따면 병역이 면제가 되는데요. 네. 경기에 뛰어야 혜택을 볼 수 있거든요. 후반전 끝났습니다. 끝났습니다. 정말 너무 기뻐하는 모습. 축구 국가대표는 동메달을 땄습니다. 4분을 뛰고 병역 특례를 받게 된 경우도 있다며 이를 비판하는 여론이 커졌습니다. 새롭게 병역 특례 대상자에 들어간 경우도 있습니다.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e스포츠가 정식 종목에 채택된 겁니다. 저희 국가대표팀이 같이 호흡을 잘 맞춰서 좋은 성적을 낸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가 더 잘 심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이제 프로게이머도 국가대표로 출전해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따면 병역 특례가 인정됩니다. 바둑 천재로 불렸던 이창호 프로기사. 세계를 제패했던 1994년에 입대 영장을 받게 됐습니다. 당시 청와대 문화체육비서관이었던 신현웅 전 차관은 그때 일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창호 그때도 보면은 아니 그 바둑이 예술이냐, 바둑이 스포츠냐 이러잖아요. 국방부, 병무청, 문화체육, 관광부 이 얘기에 다 이렇게 협의를 해가지고 그때는 그렇게 해서 그 제도를 만들었어요. 잘 보호를 해서 그분들이 군에 가서 신성한 병역의 의무를 2년 하는 것보다도 몇백 배, 몇천 배, 몇만 배의 국가에 이렇게 기여를 하고 그런 것이 훨씬 더 좋다. 경무청이 지정하는 대회에서 2위 안에 드는 바둑기사는 대체 복무가 가능하도록 법을 바꿨습니다. 바둑을 예술로 보고 예술요원으로 적용한 겁니다. 네, 화관 문화훈장 수상자 방탄소년단. 수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뭐 요즘 가는 곳마다 대한민국 방탄소년단은 2018년 한류와 한글을 전 세계에 알린 공로로 정부에서 주는 문화훈장을 받았습니다. 역대 최연소입니다. 병역 특례 여론이 생겼습니다. 네, 방탄소년단의 B죠. 가수 김태형님. 이 훈장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외 자주 나가는데 많은 분들이 한글로 저희 노래를 따라 불러주시고 또 저희한테 한글 공부를 많이 했다고 자랑을 하십니다. 굉장히 뿌듯했고요. 이 훈장은 정말 크나큰 영광인 것 같습니다. 국가대표의 마음으로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위 선양 및 문화창달에 기여한 예술특기자는 군복무 대신 봉사활동으로 대체 복무를 하는 예술요원이 됩니다. 단, 순수 예술만 가능합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조성진 피아니스트가 예술요원 출신입니다. 지정된 국제대회에서 1위를 하면서 군복무를 하지 않는 예술요원 자격을 얻었습니다. 성악가도 예술요원이 될 수 있습니다. 지정된 국제대회에서 수상하면 됩니다. 판소리를 하고 있는 강태관입니다. 전주대사승놀이 판소리 일반부에서 장원을 했어요. 그래서 군면제라는 혜택을 받았어요. 국제대회가 없는 국악의 경우
지정된 국내 대회 3개에서 우승하면 예술 요원이 됩니다. 그럼 순수 예술 분야나 이런 쪽은 뭐 스포츠 분야처럼 국가대표도 아니고 개인 자격으로 콩쿠르에 나가서 상을 받은 걸 가지고 병역 면제까지 해주는데 누가 봐도 이 제도 안에서의 형평성은 좀 안 맞아 보이니까. 근데 예외 조항은 있는데 너희는 안 되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들리니까 왜 저희는 안 되는 거죠? 그럼 저희는 어떤 국외 선양을 안 한 거고 그다음에 문화상들을 안 한 겁니까? 방탄소년단은 음악과 무대에 한국 전통 문화를 담아왔습니다. 예술요원 제도에 대중예술인은 제외돼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물어봤습니다. 국방부는 당시 법령 제정 이후에 구체적인 사유가 명시돼 있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과거에 예술은 대중문화를 예술로 보지 않았다라는 그거를 전제로 만들어진 제도인데 처음에 한류가 나왔을 때 뭐 심지어는 저는 시궁창 문화, 하수도 문화다라는 얘기까지 들었고 우리의 더 좋은 문화들이 있는데 즉 전통문화, 뭐 순수 예술 이런 문화들이 있는데 그런 것이 안 나가고 대중문화가 이렇게 한국 문화의 전부인 양 소개되는 것을 굉장히 우려하고 걱정하는 목소리도 되게 많았습니다. 이슬람 보수의 중심 사우디아라비아. 2019년 방탄소년단은 사우디 왕세자의 초청을 받아 사우디아라비아 야외 공연장에서 단독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해외 가수로는 최초입니다. 3만 중동 팬들이 모였습니다. 사우디 정부는 엄격한 이슬람 규정을 완화하며 방탄소년단을 맞았습니다. 처음으로 관광 비자를 발급하고 전통 복장 착용 의무를 폐지한 겁니다. 그 당시 표들을 구할 수가 없을 정도로 매진이 됐었고요. 그랬더니 정말 열기가 대단하더라고요. 혼자 있질 않아요. 다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같이 뭐 떼창이라고 그러나 그 노래를 다 알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어요. 그때 이제 한층 더 한국에 대한 관심들을 갖게 되고 여기 다니다 보면은 젊은 여성 중에 한국말 하는 여성들도 많아요. 인사를 한국말로 다 하고 저 아는 여성은 또 한글로 다 카카오톡 다 보내고 한글로. 한인들을 대상으로 운영해온 한국 식품 판매점. 최근 사우디아라비아 현지인들이 자주 와서 한국 음식을 사간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한국 사람들은 무슨 음식을 좋아하는지 그러면서 이제 한국 슈퍼를 찾다 보고 김치나 라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음식들 한국 식품을 찾고 문의를 하고 그러는 것들이 이제 직접 피부로 느끼니까 그런 분들이 그 민간 사절단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위 선양에 가장 기여한 예술인이 누구인지 묻는 설문조사 결과 방탄소년단이 1위에 올랐습니다. 똑같은 국익을 선양했다고 그런다면 누구는 대우받고 누구는 대우를 못 받는다고 그런다면 이거야말로 처벌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제 문제의식은 저 밥 딜런이 지금 노벨 문학상을 타는 시대다. 그렇다면은 이제 대중예술도 딴 따라를 보면 안 된다. 순수예술과 마찬가지 기준으로 이제는 대접하고 공정하고 저 차별하지 않게 보는 게 어떤 사안에 대해서도 그게 맞다 전 이렇게 봅니다. 하지만 예술요원의 확대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과연 그러면 K-POP만 국위선양을 하는가? 나는 이런 이제 질문을 한번 해볼 수가 있고요. 뭐 음식, 관광, 뭐 패션, 뭐 액션, 뭐 해서 다 다운화된 사회잖아요. 누군가는 그 어느 뭐 세계 무대가 됐든 국내도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K-POP처럼 하나 있을 때마다 하나 첨가하고 하나 첨가하고 계속 늘려가게 되면 이건 언제까지 늘려가야 될 거냐 이거지. 같은 음악을 하는데 클래식이나 국악은 대회에서 1등하면 병역특례를 주고
대중음악은 세계 1등을 해도 받을 수 없다. 이건 대중음악에 대한 차별이다. 이런 얘기인데요. 형평성을 위해서는 병역특례 대상에 대중예술인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제일 처음 이 문제를 거론한 사람에게 비난의 화살이 쏟아졌죠. 네, 방탄소년단의 병역특례 논란이 제기됐을 때 가장 크게 반발한 건 바로 방탄소년단의 팬들이었습니다. 당시 댓글들을 봐보겠습니다. 멤버들이 언제 병역특례 시켜달라 했나? 입도 뻥끗 안 했는데 왜 이 논란에 BTS를 끌어들이냐? 방탄소년단을 정치에 이용하지 마라. 이렇게 비난 댓글이 많았습니다. 맨 처음 방탄소년단을 언급했던 국회의원은 이렇게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방탄소년단을 언급함으로써 방탄소년단이 정치적 논쟁을 한 중심에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취지는 클래식 음악에 비해서 심각한 역차별을 받고 있는 대중음악의 현실을 고발하려고 했다는 것을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방탄소년단과 그 팬들에게는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비난이 있다면 처음 이 문제를 제기한 제가 모두 받겠습니다. 국회의원 하태경에게 모든 돌을 던져주십시오. 그 뒤 병역특례제도 개선 소위원회가 구성됐습니다. 당시 소위원장을 맡았던 하태경 의원에게 논의 결과를 물었습니다. 대중가수를 추자는 쪽이 아니라 형평성이 중요하고 공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노래 분야는 다 빼라 일단 해서 이제 성악, 판소리 그러니까 이제 대중가수랑 같은 노래 분야니까 성악, 판소리는 20대 때 최전성기라고 보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도 잘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악, 판소리를 빼라고 강력히 공고를 했던 거죠. 기존의 예술요원 제도에서 인정됐던 성악과 판소리를 제외하라고 권고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판소리 전공자들이 연습을 쉬면 목 근육을 쓰는 완창 판소리가 어려워진다고 합니다. 전성기라는 거는 20대에 올 수도 있는 거고 30대에 올 수도 있는 건데 크게 사람마다 다른데 그거를 뭐 빼야 된다. 뭐 이렇게 볼 필요 없는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말인 것 같아요. 문체부는 성악과 판소리를 제외하라는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태경 의원은 예술요원을 확대하기 어려운 이유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출생률이 너무 떨어지고 적정 규모의 병력을 유지해야 되는데 이제 가용 인구가 너무 적다, 청년들이. 그래서 이제 병역 혜택을 줄일 수밖에 없다. 이거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반드시 그렇게만 해야 된다. 때문에 이제 병역 혜택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결론을 내렸고. 과거에는 우리가 병역 자원이 많았기 때문에 사실은 남성 중에 한 50%만 군대를 갔어요. 그러니까 그게 가능했는데 지금은 그런 여건도 안 되고 한 10여만 명이 줄었어요. 특히 그 육군 쪽으로. 지금 우리가 병력이 굉장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지금 이런 시대에 병역 특례를 확대한다는 것은 오히려 거꾸로 가는 것 같습니다. 병역 특례 개선 소위원회 활동 보고서. 예술체육위원 제도의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존폐 여부와 단계적 축소 방안을 검토하라는 겁니다. 예술체육위원은 대체복무 제도의 하나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산업기능요원이나 전문연구요원, 공중보건의사 등을 말합니다. 전체 대체복무요원 중에서 예술체육요원은 0.3%, 그중 예술요원은 1년에 20명 정도입니다. 제도 도입 당시 예술 생태계 보호의 목적도 있었다며 제도 축소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1년 반 동안 뭐 무용을 안 하면 몸이 굳어, 뭐 무대에 안 서기 때문에 감각을 잃어버려. 그런 것보다는 참 공교롭게도 가장 무용수가 기량이 올라가고 절정의 시기가 딱 남자가 군대를 가야 되는 시기랑
맞물려 있어요. 문제는 그 1년 반이라는 시간이 큰 타격이 있는 무용수들이 있어요. 정말 재능이 있는 무용수들, 외국 나가서 한국을 빛내고 정말 잘하는 무용수들, 그런 무용수들만큼은 조금 편견보다는 좀 더 열어주시고. 지난 93년 그는 세계 무대로 진출할 수 있는 김용걸 교수는 21살 때 당시 군 미필자에 대한 해외 체류 규정에 발목이 잡혀 프랑스에 진출할 절호의 기회를 놓쳤다고 합니다. 예주 감독이 제가 일본에 나갔을 때 그 콩쿠르에 저를 본 거죠. 주한 프랑스 대사관, 또 문화원장님, 심지어는 제 기억으로는 문체부 장관님께서도 편지를 써가지고 병무청에 요청을 하셨었어요. 저는 정말 될 줄 알았었어요. 그런데 병무청에서 굉장히 단호하셨죠. 가야 된다. 그런 것 때문에 너무 이제 당혹스러웠죠. 진짜 그때 한국인 최초였었고 제가 그때 그 단체에 갈 수 있었다면 더 나은 모습으로 있었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굉장히 크죠. 그 뒤 국제대회에서 우승해 예술요원이 되면서 꿈에 그리던 해외 무대로 나갔고 스타 발레리노로 거듭났습니다. 2018년 예술체육요원 제도에 대중예술을 포함해야 한다는 얘기가 처음 나온 뒤에 2020년에도 한 차례 논의가 있었습니다. 지난해 관련 병역법 개정안이 3개 발의됐지만 국회에서 계류 중입니다. 방탄소년단 소속사에 입장을 물었습니다. 소속사는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며 다만 국회 논의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국회 결정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국회에서 논의할 당시 찬반 입장이 엇갈렸습니다. 지금 BTS 같은 경우가 이제 세계 그 팝 음악에 두 개를 이제 석권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 상은 심사 기준에 따라서 하는 것보다는 앨범 판매량이라든지 팬들의 이제 투표량 등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객관적 기준으로 보기에는 조금 이제 새로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대중문화 예술 분야는 올림픽 콩쿠르 3쪽입니다. 지금과 같이 공신력과 대표성이 있는 객관적인 편입 기준 설정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고 대중예술 분야는 공신력 있는 객관적인 기준 설정이 어렵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그래서 문화체육 관광부하고 병무청에서 그 기준을 정하면은 뭐 개인적으로는 뭐 두세 개 이런 국제적인 누구도 거기에 영향력을 의도적으로 인위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기준을 만드는 건 충분히 가능할 거예요. 대중예술도 마찬가지로 공정한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한다 그런다면 얼마든지 이것도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공정하게 결정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다른 징병제 국가의 경우 복무 기간과 환경이 달라 직접 비교는 불가능합니다. 우리와 상황이 비슷한 이스라엘을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신체 건강한 남녀가 18세에 징집돼 여자는 2년, 남자는 3년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이스라엘. 음악인들을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The program gives you one more advantage and that is the ability to travel abroad for a special project or a very important competition or invitation to perform on a big international stage, then this program gives you the flexibility to go out, then your military service is frozen for that time and the clock stop. And when you come back, the clock comes back again and you are adding that. 하루에 6시간 군에서 복무하고 퇴근해 연습과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군 복무 기간 기량을 유지할 수 있게 배려한 것입니다. 국방부가 1년에 한 번 오디션을 열어 약 40명을 뽑는데 대중 가수도 심사 대상입니다. There was a panel of I think at least 10 people. Who is the panel that choose the jury? Who is the person that says this and that? But I think one thing I know for sure, they changed every audition. So there was no repeating jury member that was serving one after another, audition after audition. The idea to have an audition and that everybody that is able could come to this audition and try, I think it's the most fair. 덕분에 군복무를 하면서도 경력 단절 없이 음악적 기량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It's
lifeline for me. It saved my career. It absolutely is the reason why I'm standing here and speaking to you right now as chair of the music, of piano department in Seoul National. And I was, you know, working very hard to become an artist at the same time. I think these two things can work together. And when they work together, then you become a better person. 누구에게는 생명줄이 되고 또 누구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경력 단절을 줍니다. 국가가 부르면 언제든지 응한다고 방탄소년단 멤버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이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징병제를 유지하는 한국에서 군입대 문제는 언제나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사이자 격렬한 논쟁의 대상이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피땀과 눈물을 바치지만 제대로 된 보상이나 최소한의 예우 없이 일방적으로 희생당한다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논란에는 공정하고 공평해야 할 국방의 의무, 동시에 순수예술과 대중예술과의 형평성 문제까지 우리 사회 중요한 가치를 관통하는 복잡하고 중요한 문제가 얽혀 있습니다. 하지만 약 4년간 이 논의가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이어져 오면서 논란만 확산시키고 있는데요. 이제는 공론의 장에서 이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하고 결정해야 할 때입니다. 방탄소년단 병역 특례 논쟁이 공정한 병역 이행 문화가 자리 잡는 기회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MBC PD 수석팀입니다. 홀로겐 홍성빈 기자가 다니고. 피디수첩에서는 의도적으로 보험금을 노린 보험에 가입되었거나 이에 대해 잘 아는 보험업계 종사자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